아스팔트에 맨살을 갈아본 적이 있습니까? 매우 아픕니다. 상처가 아물 때까지 부상자를 끝까지 괴롭히죠. 오늘은 우리 신체를 보호해주는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장비는 다음과 같이 상부를 보호하는 아머형, 자켓형이 있습니다. 발목을 보호해주는 부츠, 머리를 보호해주는 헬멧, 그리고 손을 보호해주는 장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신을 감싸는 슈트가 있고요. 우리의 몸을 불편하게 하고 움직임에 제약이 많이 걸리는 제품일수록 보호 성능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용과 반대가 보호 능력인데, 실용이란 내가 입고 다니기 편리하다면 그만큼의 보호능력은 떨어지고, 보호능력이 우수하다면 단적으로 깁스를 예로 들면 되겠습니다. 깁스 같은 경우 반깁스의 경우 편하지만 신체를 꽉 고정해주지 못해서 상처가 심각한 경우에는 보호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하지만 통깁스를 하게 되면 몸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매우 불편합니다만 보호능력이 매우 우수한 것처럼 보호장구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집앞 슈퍼 가는데 풀세팅까지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헬멧의 종류는 사진처럼 풀페이스, 오픈페이스, 하프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중 보호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것은 하프페이스입니다. 뚝배기처럼 생겼죠? 헬멧은 충격 흡수가 주 목적이 아닌 충격을 튕겨내는 것이 주 목적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고 탄성이 좋은 FRP를 주재료로 이용합니다. 단점이라고 하지만 강한 충격을 받으면 헬멧의 주 보호 능력이 상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으로 인해 외부에 미세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 헬멧에 강한 충격을 받게 된다면 헬멧은 폐기 처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갑은 롱타입, 쇼타입이 있고 롱타입은 조금 더 신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부츠 또한 롱부츠, 쇼부츠. 여기서 라이딩 기어들은 모두 하나같이 신체를 최대한 덮으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때문이죠? 외부 이물질, 병균, 박테리아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주는 첫 번째 막이 바로 피부입니다. 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온몸을 감싸 피부를 보호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라이딩 기어입니다. 전도했을 때 쓰라리긴 하지만 이 부분의 상처들은 전부 다 강력한 마찰에 의한 화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피부에 손상이 발생하면 외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 신체에 감염이 되기 쉬워집니다. 이게 심각한 경우 폐혈증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외부의 가죽으로 된 보호막을 한꺼풀 더 입어 내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됩니다. 사진과 같은 보호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도 또는 충돌을 받았을 때 보호 위치에서 이탈 또는 벗겨지기 쉽기 때문에 충분한 보호 효과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라이딩진을 입으면 충분한 보호 효과가 있으니 라이딩진을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추천드리겠습니다. 라이딩진에는 외부에 사진과 같은 보호대를 내부에 장착할 수 있도록 포켓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딩 진 자체가 찢어져서 벗겨지지 않는 이상 해당 위치에서 이탈되지 않고 신체를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부츠는 발목을 보호해줍니다. 전도 시 바이크에 깔려 같이 딸려가면서도 복숭뼈를 보호해줍니다. 일반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면 끔찍하겠죠. 보호구가 어느 부분들을 보호해주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그림입니다. 사진과 같이 가죽 보호구로 인해 피부 손상은 적습니다. 하지만 멍이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라이딩 기어 자체의 포커스가 외부 충격을 흡수해주는 것이 아닌 피부의 손상을 줄여주는 것으로 주 포커스가 잡혔기 때문입니다. 착용감, 휴대성을 위해서 보호 성능을 높인다면 커지고 부피가 커진 불편스러운 라이딩 기어를 입고 운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용도는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신체, 피부 보호를 위한 피복으로서 기능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겠습니다. 골절과 타박 등에서는 라이딩 기어가 우리 몸을 보호해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어떤 장구류가 있더라도 신체 보호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슈트나 장비에 슬라이더가 장착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가요? 도로 위를 비교적 안정적인 자세로 미끄러져가는 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 장착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지면은 도로 위를 미끄러져가는데 보호장구가 없는 경우 아스팔트에 살갗이 닿으면 갑작스럽게 저항이 생깁니다. 가속에 의해 몸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순간 저항이 발생하면은 우리 몸은 도로 위를 떼굴떼굴 구르게 되는데요.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며 구르는 과정에서 관절의 꺾임 또는 골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궤도가 바뀌어 반대편 쪽으로 몸이 날아가게 됩니다. 만약 그런 경우 맞은편에서 대항차량이 내려오는 경우 대항차량에 의한 역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라이딩 기어에는 슬라이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인트로 영상에서처럼 부드럽게 안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사고 방지 예방은 불가능하겠지만 부상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적합한 장비를 갖추는 것이 안전 라이딩의 최고의 길이 되겠습니다. 간혹 저배기량을 타면서 이만큼의 장비는 과한가요? 라는 게시물이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125cc 작은 오토바이를 타면서 장비는 꼭 리터급 알차 타는 것처럼 갖추고 있네. 다른 사람들의 눈은 의식하지 마시고 본인 안전과 본인 몸 신체를 보호하는 곳에 주 포커스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바이크를 타는 거지 어떻다 저렇다 가타부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신 바이크를 타주진 않습니다. 다치면 본인이 다치지 그 사람들이 대신 다쳐주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내 신체는 내가 보호해야 됩니다. 현명한 소비를 하시기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비용이었습니다.